근데 혼자 산다는 거는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규칙한 생활이죠.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면 위장병도 생기지만 제일 문제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네. 그렇게 먹다 보면 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병들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나이 먹으면 거의 고혈압은 좀 있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관리가 중요하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 혀의 감각이 네. 무뎌지죠. 짜게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맛이 좀 무뎌져서 짠맛을 잘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더 짠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트륨 많이 먹으니까 혈압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뼈를 또 싹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아, 뼈예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네. 이 칼륨이라는 걸 같이 먹으면 이 나트륨이 훨씬 더 배설이 많이 돼서 고구마, 감자, 호박 뭐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바나나를 권해드려요. 바나나요? 네,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옷걸이에다 걸어놔요. 네, 어머, 아, 네. 바나나를? 네, 옷걸이에다 걸어서 이렇게 놔두면 다 먹을 때까지 물러지지도 않고 또 오히려 수분이 없어져서 달아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 좋네. 좀 드시면, 네. 아니, 근데요. 저도 막 이렇게 일하다가 왜 평상시에 집에 들어오면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혼자 있으면 왜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뭐 사고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술을 바깥에서 먹다 보면 왜 사고가 나? 건달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사고 안 나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네. 그 남성 1인 가구가 술하고 담배 소비하는 양을 보니까 네. 둘이 사는 가구보다도 훨씬 많이 술과 담배 피우는 거거든요. 양도 많아지고 절제가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1인 가구의 심각한 위장 질환, 불규칙한 식습관과 또 영양 불균형 외에도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장질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폭탄주. 아, 본인이 경험했나요? 그렇죠. 술도 술이지만 이 폭탄주로 먹었을 때 다음날 숙제가 굉장히 오래가면서 아, 다음날 활동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유리 씨는 뭐라고 했어요? 대화 없이 식사하기. 제가 혼자 있으면 빨리 먹게 되잖아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손진혁 씨, 외로움. 네. 모든 병의 근원은 지금 그 정답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기가 막히다. 이영석 씨. 네. 먹고 바로 잠. 아무도 깨우질 않으니까고 안 치워도 되니까 먹고 바로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교수님, 이거는 네. 정답 비슷한 게 있나요? 정답은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유리 씨. 비슷한 거 직장인들이 밥 먹는 속도를 쟀어요. 혼자 먹을 때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때 하고 쟀더니 혼자 먹으면 5분 다 먹습니다. 근데 같이 먹으니까 한 20분 정도가 걸려요. 빨리 먹으면 많이 먹잖아요. 배가 다 불러지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예, 폭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 이런 불편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